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9월 20일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선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자,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 할 수 있다! 예야! 우! 자, 전일 미국 시장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서 마감했으나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19% 하락, 나스닥 0.07% 상승, 반도체 지수는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0.55% 하락. 자, 그에 비하면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거의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날 FOMC 발표되기 전에 장 마감했으니 아직까지 몰랐고요, 그죠? 유럽은 전일은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소식 듣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크게 1.7% 정도 낙폭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 시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디케이터 양호한 편이고요. 자,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0.25 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제롬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내용보다는 금리 인하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건 없다 라는 내파적인 발언 하니까 조금 실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등락 서로 하면서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미국의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주 매입하고 적극적인 배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폭 좀 줄여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실무자들이 지금 워싱턴에서 협상 중인데요. 스몰 딜 어느 정도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농산물, 미국 농산물 좀 많이 사주고요. 미국은 관세 부과하는 것 연기하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좀 완화하겠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스몰 딜 합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영국은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23일날 한미 정상회담 뉴욕에서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죠. 북미 간의 다시 대화 재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수연님, 혜영님, SD1님, 요큐리.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120일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는 상황인데, 자, 요거 잘 몰랐던 부분, 이야기 잘 안 드렸던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전고점 부위죠. 전고점 부위에서는 이렇게 약간 윗골이 다는 거 크게 나쁘지 않다, 그죠? 뭐다? 매물 소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받아주고 있다? 외국인이 받아주네. 자, 그리고 기간은 소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990억이니까 소폭은 아니죠. 이제 연기금은 꾸준하게 이제 한 3750억 3조 7500억 정도 규모로 아마 사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에서는 좀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권역에서 이제 120일 저항도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240일 이제 저항을 남겨두고 있는데, 외국인이 강하게 끌어당기느냐, 기관이 차익 실현 강하게 넣느냐,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최고의 조건은요, 기관에 외국인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사주면 2100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요. 코스닥도 60일 돌파 이후에 스무스한 조정, 닥터K가 말하는 스무스한 조정이 이겁니다. 이렇게 푹푹푹 빠지는 건 스무스한 조정이 아니고요. 자, 저항에서 스무스하게 조정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일 돌파 이후에 그냥 적절하게 옆으로 기고 있죠, 양호. 자, 누가 들어온다? 외국인이
천일 장 초반에는 현선물 같이 매수 들어오다가 기관은 매도가 났어요. 선물이 장 초반에 한 2,000계약 정도 들어오다가 결국은 뭐 마이너스권으로 밀렸습니다만 그것은 나빠서라기보다 추가 상승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냥 좀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필승님, 에드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일단 판단 들고요. 자, 마감했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10% 소폭 하락인데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 하면요, 유료방에 제가 날려드렸는데 전일은 올랐는데 풋옵션이 오르고요, 콜옵션 까지고요. 그러니까 전전일이었죠. 전일은 빠졌죠. 근데 콜옵션 오르고 풋옵션 내립니다.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약간 비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는 작업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다, 간단하게만 여기 양쪽 합을 더하면 3.33, 3.36이죠. 6.7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 상황보다 조금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높냐, 한쪽으로 일방으로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정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션을 개인이 많이 사들었거든요. 그죠? 어저께 좀 던졌습니다만 외국인이 환매수했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다 옵션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외국인이 조절하면서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 이틀 났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야간이 아니라 미국 선물상 한번 체크해 보죠. 자, 강세 출발입니다. 다우존스 0.13% 상승 출발, 나스닥도 0.1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금이에요. 금은 고점 이제 찍은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밑으로 처질 가능성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폭격으로 인해서 15% 가까이 급등했던 것 그대로 다 내려오진 않습니다만 상당폭 지금 원위치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원유나 금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종목들은 설명 방송 진행하다가 할 텐데 셀트리온 다 던졌어요. 그죠? 어저께 던지려 한 이후에 빠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174,500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172,000원, 171,000원 깨지면 던지려 했는데 빠졌어요. 의견 잘 받아들였던 분들은 추가 낙폭 안 두드려 맞았겠죠? 자, 팔아라 하니까 싫어요 꼽히던데 여기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너무합니다. 자기 가진 종목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 던지라면 욕합니까? 됐어요. 자, 장 시작합니다. 닥터K 포트폴리오 빨개 예야. KMW 4 한 이후에 1.67% 상승. SK하이닉스 추가 상승 예야. 퍼펙트 요큐리 좋아 죽겠네. 2.3 간다 예요. KMW 퍼펙트. 야, 손가락 밑으로 꼽은 새끼들아 한번 봐라. 어? 형한테 배울 생각해야지. 어디 손가락 꼽아. 사악하면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손가락 꼽는데 팔아 하면 빠지는데. 응? 틀렸습니까? 틀렸냐고요. 퍼펙트 사한 이후에 2% 넘게 갑니다 예요. 맨날 올라가니까 실감이 안 나요? 퍼펙트한 지점에서 잡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퍼펙트한 지점에서 현대건설 팔아 하니까 빠지잖아. 그죠? 셀트리온 174,000원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잘 참고를 하십시오. 박수를 쳐줘도 쉬운 차를 판국이. 아니, 무료로 저처럼 해준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죠?
무료에서 유료만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낌없이 퍼드리고 있습니다.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 밑으로 꼽는 새끼들 부끄럽게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실시 손가락 꼽고 또 보고 있대. 자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이 가면 KMW 가게 됐어요. 시총 4위입니다. 4위. 그죠? 그런 거 다 퍼펙트하게 시장 판단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안 갈 것 같아요? 시장 위로 가면 간다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점치고 그 전날 풀로 실어라 했습니다. 비상금 더 있냐? 있다. 3600 있다. 찔러버려. 성공 퍼펙트. 어저께 3% 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 그죠? 하이닉스. 필승님 가지고 계시잖아. 이번엔 퍼펙트. 그죠? 저번에는 놓쳤잖아요. 그죠? 이번에 퍼펙트. 자, 셀트리온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못 던졌다. 16만 8천원 깨지면 줄이세요. 일단. 닥터케는 셀트리온 좀 더 기다리랍니다. 기아차 뭐 그만. 오 예야! KMW 더 간다! 우 예야! KMW 72,000원에 잡았다. 잘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죠? 뭔 일이기는 닥터케를 믿은 보상이 오는 거죠? 그죠? 회원 가입한 지 이틀 만에 불기둥 맛보고 있죠? 하이닉스 날라가더니 오늘은 KMW 날라가네! 예야! 우 믿을 사람 믿은 보상이에요. 어저께도 질러 그랬습니다. 신규 회원 들어오셨는데 좋아 죽지 뭐 사자마자 3% 가잖아. 예, 야, 우. I'm Dr. K야. 좌 죽습니다. 좌 죽어요. 돈을 얼마 버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 버는지 몰라요. 돈을 그냥 끌어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짓말 1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깨졌어. 지금 최근에 한 번도 안 깨졌어. 최근에 전부 다 수익. 요 큐리 오빠 한번 믿어봐. 믿은 대가는 플러스로 나고 있지. 그지? 기아차 요것도 가지고 있잖아. 큐리가. 셀트리온은 어떻게 했어? 큐리 셀트리온은 어떻게 했어? 못 던졌으면 홀딩. 못 던졌으면 홀딩. 밑으로 여기 저점 깨면 던져. 17만원 아 16만 7천원. 큐리 홀딩 중 16만 6천원 깨지면 던져. 그러니까 16만 7천원. 오빠는 워낙 빠르게 매매하니까 요거 요거 까질 거 알기 때문에 요거 안 두드려 맞으려고 그냥 던졌지만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자 외국인 형들 들어왔어요. 331억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약간 주춤한데 지수가 주춤한 게 아니라 수급이 주춤한데 야 기관 애들이 던지네. 오늘 형이라 안 그럴래. 오늘 야자할 거야. 기관 애들이 진짜 그 조금 먹었다고 또 던지냐? 그럴 수 있다 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던집니다. 그럴 수 있다 했어요. 밑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이 매도세 너무 세게 나오면 별론데 세게는 안 던질 겁니다. 세게는. 세게 던지면 자기 것도 빠지거든요. 적당하니 그냥 슬슬슬슬 좀 차익 실현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매도 놓습니다. 매도 놓을 수 있다 했어요. 벌써 하기 전에. 근데 외국인 받아주죠. No problem. You know, Curie? 영어 짧은 영어 알라 이거 원하겠다. 아이고. 자 하이닉스 약간 주춤한데 홀딩합니다. 삼성전자 더 추가 상승합니다. 자
이거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지금. 패턴이. 자, 한 며칠 쉬었다고 이제 조선주가 좀 들어오잖아, 또, 그죠? 며칠 쉬었다고 건설주가 또 들어오잖아,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죠? 여기는 조금 그만. 자, 현대차보단 기아차를 했습니다. 1% 갑니다. 그죠? 현대차가 더잘안 가요, 분명히. 자, 바이오는 오늘, 또 들어오네요. 일단 양호. KMW, 어저께 방송에,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그랬어. 아침 방송. 5G 함 쉽게 되면 오늘 들어올 수 있다. 예야, 3% 간다. 예야. 퍼펙트. 그죠? 순환매 미리 한 발짝 앞에 예측한다니까요. 한 발짝 딱 빠릅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아닙니다. 두 발짝은 좀 물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발짝 딱 빨라요. 한 발짝. 자동차 부품도 오늘 비교적 양호. 일단 이 정도. 자동차도 어느 날 한번 푹갈수 있어요. 돌고 돌고 도는 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KMW 3.6 간다. 예야! 후! 어제 샀던 사람들 소리 질러, 예야. 필승님, 소리 질러. KMW 샀던 것 같은데, 그죠? 하이닉스도 샀나? 어쨌든 하이닉스 저기 위에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어요, 하이닉스. 좀 부드럽게 할랬는데 뭐 올라가는데 4% 가까이 가려고 폼 잡는데 어떡해, 그죠? 과음을 안 질러요, 그죠? 환호성, 이 과음이 아니지. 과음은 야 이런 게 과음이고, 예 이거는 환호성. 예? 하이닉스 필승님 연승하니까 어때요? 닥터케이하고 지금 풍국주정, 그죠? 하이닉스 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무료방인데, 이렇게 해준 사람 누가 있어? 무료방송인데. 그죠? 자, 3분간만 부드럽게 할게요. 자, 지금 KW, 전일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3.47%. 우리 큐리님께 제가, 50만 원 있다길래, 사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고점에서 개 물렸던 큐리님, 매수 포인트 어떤지 이제 아시겠어요?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집권에서 저점 매수 들어가야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겁니다. 사자마자 3.5% 이상 상승. 여기 인근에 샀을 테니까 플러스 2겠지. 4% 이상이겠지. 그죠? 퍼펙트입니다. 삼성 SDI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살수 있다. 자, 올라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대박입니다. 그죠? 이틀 만에 그냥 한4% 가까이 날아가네요. 기아차. 오빠 차 무슨 차? 기아차. 당분간은 기아차. 기아차. 그죠?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노 프라블럼. 그죠? 카카오. 그 전날 3.4% 올라가고 그냥 그만. 용서해 줄게. 그죠? 여러분들 카톡 안 깔린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죠? 네이버, 이거 내려오면 조지려고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조지려고 하는데 안 내려오네. 봐주지 뭐. 단타 가볍게 쳤어요, 여기. 고점 돌파한다고. 그죠? 자, 셀트리온. 빠르게 안 되시는 분, 홀딩 하라 그랬습니다. 홀딩. 16만 7천 원만 깨지 않으면 홀딩. 닥터케이는 요거 밀리는 거, 이런 거못 봐주기 때문에. 못 봐주기 때문에 17만 4,500원에서 잽싸게 끊으니까 밑에 푹 빠지네. 그죠? 다시 아직 안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추가로 더갈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는 놈만 가는, 차별화 장세 온다. 퍼펙트. 그죠? 3% 갔는데 또더 가. 1등, 2등이 3% 이상 갔는데 지금 합하면 4% 이상. 그죠? 야, 너무 퍼펙트하네. 너무 퍼펙트해요, 알라딘님. 그죠? 사악하니까 알라딘님도 KMW 샀다 했잖아. 예야!
재미없어요? 알라딘님 방송 듣고 샀다 날라가네 예야. 좋아요 안 누른 사람 빨리 눌러주십시오. 이 와중에 싫어야 안 꼽혀 있네. 아이고. 하기사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뭐 40%던데 16대 1이면 뭐 양호한 거지. 용서해 줄게. 그 대신 나가라. 알겠지? 용서 내주는데 나가. 싫어야 누르고 이 또 있는 애들이 있대. 나가. 이. 지지율 41명 보고 계신 것 같은데 18개니까 대통령하고 빵상빵상하네. 만족합니다. 그죠? 더 눌러주세요. 더 눌러. 다 가는데 뭐 누릅니까? 4.4 예야 후후 빨라먹어 예야 후. 여러분들 저 그냥 방방 뜬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식 방송 캐스트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야구 보는데 홈런 홈런입니다. 자 주자 만루의 홈런입니다. 여러분 롯데가 홈런을 쳤어요. 만루인데 이렇게 합니까? 우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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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넘어간다 홈런 예야 홈런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MW 넘어갑니다. 다음 장 넘어가요. 4.7% 예야 후 발라먹어. 어저께 신규 회원 들어오자마자 4.7%짜리 안겨드렸습니다. 우후 퍼펙트. 이게 뭔가 싶겠지. 그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죠? 시청자 500명, 1000명 될 때까지 닥터 K never stop. Never never stop. 안 멈춰요. 안 멈춥니다. 예? 좋아 죽어요, 지금. 좋아 죽어요. 우후, 소름. 소름이지. 그것만 소름입니까? 하이닉스 그 전날 다 질러 버려야 했는데 날라갑니다. 비상금 틀어 가지고 질러. 3천만 질러. 좋아 죽어요, 그냥. 좋아 죽지. 3천만원에 4%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하루만에 120 벌고 그럽니다. 그죠? 요거 홍보 좀 할게요. 그죠? 말로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죠? 9월 현재 수익 1600, 셀트리온 차익 실현 380, 130, 200, 여기까지 보여드릴게.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밑에 방송 밑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방송 밑에 어디 밑에? 여기 밑에 여기 걸려 있죠. 여기 다음 카페 전부 다 누르고 나중에 가입하십시오. 손해될 거 없습니다. 가입하십시오. 카페 그죠? 그리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할게요. 돈 벌어드린다 자신은 못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아차가 나중에 이거 한번 푹 날아가는 거 꼭 보고 싶습니다. 한번 날아갈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 No problem. 우리나라 현대차임 기아차 아닙니까?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 현대차가 별로거든. 기아차예요, 기아차. 그죠? 쌍용차 이런 거 안 합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해요. 1등만 합니다, 1등만. 1등하고만 친해요, 닥터케이. 해벌레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맨날, 아이고, 내 신세, 내 신세. 이런 사람 친구를 안 둬요. 야,
인생 즐겁게. 야, 5% 넘게 간다. 5% 넘게 가. 와우. 아, 인생 왜 이렇게 개떡같노. 진짜 시바시바 하면서 이런 사람들 안 친하게 그냥 끊어버립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만 하고, 그죠? 친하게 지냅니다. 케이 던질까요? 노우. 던지기 뭐하러 던집니까? 홀디. 제대로 잡았는데. 이거 전고점 넘어갈 것 같아. 큐리야, 돈 좀 세보자. 응? 50만원이니까 한 3만원 벌었냐? 아이고. 오늘 피자나 한 판 사먹어. 응? 피자나 한 판 사먹어. 요새 회사 일 빡시다며. 주식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응? 노후 대책 마련해. 하이닉스 홀딩입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 절반만 훼손 안 하면 돼요. 야, 딴 거는 잽싸게 던지더니 아직 갈 거 남았거든. 무슨 말은 이해된다. 1번. 갈 거 남았는데 안 던진다 이거죠. KMW 던질까요? 뭐하러 던져요? 인제 올라가는데. 안 던집니다. 홀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지. 야, 셀트리온도 올라온다. 그죠? 양호 들고 가면 돼요. 토하기 싫어서 전 던진 겁니다. 양호 들고 가라 했어요. 더 올라가면 쫓아가지 않고 저는요 올라갔다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27,000원이나 벌었어? 이야 대박. 요 큐리. 우후. 야, 피자값 나왔다. 피자값. 야, 자, 홍보는 가라앉히고 SK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옵니다. 노 프라블럼. 삼성전자도 아마 들어올 거야. 뭐 당연하지. 외국인 들어오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기아차 외국계 들어오니 들어오니까 노 프라블럼. 카카오 외국계 좀 파네. 그런데 상관없어. 들어갑니다. 아이씨, 근데 왜 좀 빠지냐.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냥 적당히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홀딩 홀딩 안 던져. 이건 던질 상황은 아니에요. SDI가 좀 비실거리네. 지금 시장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 조금 밀려요. 안경옥님 반갑습니다. 통화는 나중에 가능합니다. 일단 카톡으로 나중에 남겨놓으십시오. 방송 밑에 카톡 있어요. 안경옥님 여기 있죠. 카톡 여기 누르면 저하고 연결됩니다. 간단하게 내용 적어놓으시고 전화는 나중에 전화번호 한번 남겨보시든지 아니면 장중에는 조금 그렇고 장 마치고 하든지 하여튼 카톡을 남기십시오. 야, KMW 좀 밀릴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SDI 말 잘 안 하죠. 이게 약세예요. 약세. 확실히 밀릴 때 가장 잘 밀려요. 그러니까 이거 조만간 줄여놓는다 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올라갈 때 그냥 던져버려야 되겠어. 이거 역시 잘 못 간다. 24만원 정도에 던진다 그랬잖아. 그죠? 잘 못 가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닥터케이는 이런 추세 힘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잘 가는 놈은 끝까지 이거 홀딩하고 이거 던지라 소리를 안 하잖아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잘 봐요.
잘 봐요.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지금 좀 밀리고 있거든요. KMW도 그죠?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잔파도 굴러갑니다. 한 번에 다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던지란 소리도 아니에요. 현재는 조심하라 이겁니다. 잘 봐라 이겁니다. 먹은 거 토하기 싫으면 잘 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조금 밀리고 있다. 더 밀리면 곤란한데. 삼지 간다. 당연히 가겠지. 요 KMW하고 5G 간다 했잖아. 그럼 삼지도 가겠죠. 그죠? 던지라 그랍디까? 잘못했다 그랍디까? 살만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뚫고 가는지 일단 확인. 12,200원 뚫는지 확인. 약간 밀린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밀린다 싶으면 좀 줄이고. 요 밑으로 밀리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희망님은 조금 주식할 줄 아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관심은 있고 애정은 있는데 댓글이 안 보인다. 댓글이 공부 댓글 저 50이에요. 저보다 밑이다 위다. 밑이면 말 편안하게 해도 될까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저말 편하게 합니다. 아니요, 예의는 지켜야죠 하면 높임을 할게요. 공부 안 하고 하면 관심 없어요. 관심 딱 접어봅니다. 공부 좀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야, KMW 좀처럼 안 밀려요. 딴거 같으면 던져 소리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주도주거든요. 주포예요. 이거 데리고 갈 겁니다. 그죠? 이거 데리고 갈 거라고 안 던지잖아 봐. 그죠? K 익절합니까? 너 홀딩 딱 그러잖아. 너 홀딩. 근데 잘 봐라고는 이야기했지. 그죠? 왜? 딴거 같으면 이거 흔들흔들하면 던져요. 조금. 다 말고.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라도 이거 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거 68% 먹었어. 제가. 어디서? 어디서? 여기서 끌고 가가 68% 먹고 던져하니까 푹 빠졌다니까? 다시 사니까 올라간다고요. 이 전고점 넘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뭐하러 던져요? 끌고 와야지. 경옥님, 안경옥님, 아까 제 이야기 확인됐습니까? 나중에 카톡 남기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 가능합니다. 가입 상담이시겠지, 그죠? 종목 물어보려고 전화하겠습니까? 상담 가능해요. 서툴러도 배워가면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요. 다른 사람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손절가 끝. 그거 아니에요. 저 일일이 다 날려드려요. 발음이 안 돼. 일일이 다 날려드려요. 그죠? 그리고 시장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전부 이렇게 다 날려드려요. 그럼 설명해줘요. 설명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혹시나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비교 불가다.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히려 잘 모르시면 저 같은 사람 잡고 딱 잡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해보셔라. 그렇게 저는 제 PR을 하겠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도 단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죠? 누가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200회 넘었어요. 이거 들어가서 다 보시면 모든 거다 오픈해놨어. 주식 초보 탈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해놨어. 여러분들 이거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야, 보고 이렇게 책 봐가지고 모르겠다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쉽게 설명해놨다 그럽니다. 보신 분들 인정된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야. 홍보 좀 해주십시오. 퍼 날라주십시오. 야, 주식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저거 한번 봐봐. 책 필요 없어. 이렇게 자신감 있어요. 알았어, 희망. 공부 댓글 3개씩 안 달리면 앞으로 관심권에서 배제합니다. 희망.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해. 큐리는 지금 관심권에서 제외될까봐 막 피곤해 죽겠는데 억지로라도 하고 있잖아. 아이고, 회사 빡시다는데 오빠한테 버림받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한두 개 꼬박꼬박 하고 있어. 그래도 KMW 5% 갑니다. 야, 참 말로만 몇 프로 먹었다 먹었다 말이 무슨 필요 있어요. 보여드리는데 사 했는데 올라가잖아.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구절절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드려야 돼. 지나간 걸로 보여주는 거 아무 필요 없어. 실시간으로 보여드려야 돼. 실시간으로. 오빠가 사람 상대만 20년 넘게 했는데 오빠 개인 사업도 있으니까. 오빠 오빠 하니까 웃긴 웃긴.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큐리야, 너도 아까 개인톡 거기에 일단 링크 시켜놔. 그리고 간단하게 오빠한테 본인 소개 올려놓도록. 싫으면 하지 말고. 기아차 갑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특혜 예예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하고 돈 없다 해서 큐리처럼 돈 없다 해서 막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냥 본성만 느낍니다. 진솔한지, 그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게 저는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다. 왜냐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거든요. 그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거든요. 제가 다 경험해 봤거든요. 저도 돈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많이 말을 먹어서 그렇지. 그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죠? 옛날에 한 번도 안 말아 먹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낸데 완전 그만은 아니라도 약간 고개 약간 힘 들어갈 때 말 때 그런 적 있었어요. 개 망해보면 머리가 저절로 굽혀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저절로 달라져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 네, 카카오 이거 좀 챙길 걸 조금 아까워요, 사실은. 아, 여기 이런 빌딩이 어딨냐, 도대체. 참, 참 어이없어요. 여기 많이 갔거든요. 여기 다이렉트로 다 뛰어넘었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3.7%. 어저께 살짝 밀리길래 뭐 어제는 용서. 오늘 더 밀리니까 먹은 거다 토하잖아. 와, 짜증나. 근데 이거 적당히 버티고 있으면 여기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 없어요. 다시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한번 가자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들어갈랍니다, 일단. 자, KMW는 그죠? 잘 가고 있어요. 출근한 게 뭔지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출근한 게 뭔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이닉스도 지지권에서 일단 지지하고 있고, 시장도 지지권에서 밀리다가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어요. No problem. 이거 용서합니다. 이거 용서해요. 이거 용서해야 홀딩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용서한다고. 뭐 어떻게 용서한다? 절반 훼손 안 하면 용서 가능해요. 어떤 건 던진다, 어떤 건안 던진다. 목표치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 적어도 이거 넘어갈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84,000 넘어갈 것 같아. 그죠? 삼성전자가 이거 47,000 넘어가듯이. 그죠? 49,200원입니다. 가는 놈만 가요. 하고 뒤늦게 들어가면 나중에 막 물리고 그럽니다. 제대로 딱 잡아가 들어가야 돼. 제대로 딱 잡았기 때문에 끌고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고요. 이야, 단타는 단타대로, 끌고 가는 건 끌고 가는 대로 참 퍼펙트지. 그죠? 퍼펙트예요, 퍼펙트. 그거는 실전 경험이 많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방송에, 지 아무리 테레비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증권사 암만 다녀봤자, 실전 매매 안 해보면요, 많이 안 해보면 실제로 할 때는 많이 후달려요. 그죠? 실전 매매에서 닥터캔 잔뼈가 굵었습니다. 14년 이상 선물만 매매했어요. 선물만. 그죠? 주식은 그 이전에 했고. 그죠? 얼마나 빠른지 보신 분 봤을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엄두가 안 나요. 완수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갖고 있습니까? 완수님 이거 참고 커뮤니티 있죠? 닥터케이 커뮤니티 하루에 두번 이상 들어가 보십시오. 오전 오후 이렇게 힌트 드립니다. 그죠? 셀트리온 매도 의견 이후에 크게 빠집니다. 아, 씨 던지라 했는가 보다. 그죠? 뭐 그죠? 차익 실현. 아, 닥터케이는 던지고 있구나. 참고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회원 재가입 안 할지 몰라도 그죠?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죠? 정이 있으니까. 네, 주식은 셀트리온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물렸다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한 2,000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KMW도 있고요. 3에 막 날라댕기는 KMW도 있고요. 하이닉스도 있어요. 주식은 셀트리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미련 못 부리고 물려 있어서 그냥 들고 계신 분들 있죠? 손절매를 잘해야 됩니다. 손절매를. 손절할 때 손절해야 돼요. 그죠? 끝까지 들고 가면 본전 오겠지. 꼭 셀트리온에 국한하는 거 아닙니다. 20년 지나도 본전 안 오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핸드폰 SK텔레콤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하죠? 우리나라 거의 통신주 1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년 전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매수 단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제대로 안 사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그죠? 아유. 20년 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서 사야 되는데, 10만 원대 사야 되는데, 50만 원대 들어가 꼭대기에서, 아유, 물렸는데, 40만 원 가도 안 팔아 20% 빠졌는데, 아유, 주식은 중장기지 해가지고 끝까지 들고 왔다. 20년 지나도 아직까지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1억 샀다 칩시다. 20년 전에 1억이 지금 아파트에 박아놨으면 10억 되지 않았을까요? 최소? 9억 5천 꼴한 거예요. 9억 5천. 5천 꼴한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가슴에 팍팍 와닿는다. 1번 눌러 예이야.
중장기 우량주라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할 만한 자리에서 해야 돼요. 닥터케이가 삼성전자는 중장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네. 이럴 때 해야지 꼭다리에서 물려가지고 중장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환수님 본전 가기 진짜 어려워요. 당장은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그걸 기회비용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염없이 들고 있는 동안, 그죠? 하염없이 들고 있는 동안 본전만 온다는 보장만 해서 또 모르지. 그 긴 시간, 그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고통대로 받고 그러지 마시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리님도 오셨네. 그죠? KMW 더 간다. 6% 간다. 호호. 아이고야. 안 죽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큐리야. 오빠가 KMW 죽으니까 그냥 다 던져 그랬냐? 다 던져 그랬냐고. 이거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5G 이거 안 듣고 가면 코스닥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간다 그랬습니다. 전고점 뚫을 것 같습니다. 와우. 전고점 뚫을 것 같아. 대박이지 그러면. 아, 참 죽인다 진짜. 아, 길게도 안 걸렸어. 하루 만에 6%. 하. 길게도 안 걸렸어. 하루 만에 6%. 와우. 오늘 먹지마. 팔아야 먹을 거 아니야. 팔지마 오늘. 피자 말고 뷔페 한번 가. 뷔페. 그지? 스시도 좀 나오고 갈비짝도 좀 넣는 좋은 데로 가. 이번에 딱 오빠가 쏘는 거야. 아이고 오빠가 쏘는 거다. 잉? 자, 방송 내용 괜찮고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 슈퍼챗도 기능이 있어요. 한번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그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 팁도 받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슈퍼챗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죠? 잘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 요렇게 있잖아 핸드폰, 그죠? 채팅 옆에 여기 달러 있을 겁니다. 달러 요거 아,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 닥터케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시청료, 그죠? 그거 누르면 결제 다 됩니다. 아침마다 그죠? 무료 방송 하지 않습니까? 자발적 시청료, 그죠? 시청료가 이렇게 있어야 또 더 나은 방송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KBS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시청료로 보다 나은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KMW 간다. 아, 미치겠어, 진짜. 아니, 맨날 날라댕기니까 미치지. 하이닉스, 그죠? 와. KMW. 팬놈만 팬다고 해, 팬놈만 패. 셀트리온, 그죠? 10% 먹었으면 됐지. 그죠? 아직도 제가 판 가격 밑에입니다. 아직도 제가 판 가격 밑에에요. 이거 고통 안 받아, 그냥 까지는 거.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팬놈만 팬다고요? 우상향 돌아선 놈. 어떻게?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그죠? 이 추세가 밑으로 확 꼬꾸라지는, 이렇게 꼬꾸라지기 전까지 끝까지 사고 팔고 합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끝까지. 그래야 무너지면 끝. 무너지면 끝.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면 끝. 이렇게 무너지면 끝. 안에 갈아탔어. 여기서 딱 팔아먹고, 본전치기를 팔아먹고, 아까워요. 여기서 수익 났었는데, 밑에 잘 매수해가지고 팔아먹고, 요걸로 갈아탔어. 뭐로? 하이닉스로. 왜? 돌아섰으니까. 이거 돌아선 거 봤거든요? 이게 훨씬 좋아. 라고 딱 생각하고 있었고 말했고, 바로 사버립니다. 날라가요, 그다음부터.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16% 먹어냅니다. 던져! 쭉 빠져요. 자, 밀린 만큼 밀렸으니까 다시 사! 그리고 올라갑니다, 또. 4% 이상 수익입니다. 도합 20% 이상이지. 야, 대형 우량주가 뭐 어떻게 뭐 수익 나나? 난다고 보여주잖아요. 그죠? 할줄 몰라서 그렇지, 본인들이. 그죠? 파다닥 끓이는 거 해가 이길 확률보다 이게 훨씬 안정적으로 갑니다. 직장인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유료방들이 수익률 올리려고 파다닥 끓이는 거 해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수익 났다 그럽니다. 아니, 나는 결제받고 오니까 원위치 돼 있고 아니면 빠져 있는데 그게 무슨 수익입니까? 틀렸어요, 제 말. 한 번이라도 다른 데 가본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직장인이니까 일하다가 화장실 한번갈때 하루에, 그죠? 한 서너 분만 봐도 대응이 되는 걸 해야지. 혼자서 지 맘대로 날라댕기면 그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한번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보고만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아까 경옥님, 방송 마치면, 아까 카톡 링크로 들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전화번호도 남겨주시면, 아니면 나중에 같이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 되고요.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회비 50만원입니다, 월. 근데 아까 얼마 버는지 보여드렸죠? 대표 선수가. 아깝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 팔고 어떻게 기법을 사용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보도 걱정 없습니다. 오히려 초보면 더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 제대로 된 공부가 되니까 학원 등록했다 생각하십시오. 주식 학원 등록했다 생각하시라니까? 영어 학원도 30만, 40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벌수 있는 학원인데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투자하셔야 돼요. 자, 환율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환율 1200원대는 좀 틀어막힐 거예요, 아마. 그죠? 좀 상징성이 있거든요. 1200원이라는 게. 라운드 넘버라 해서요. 자금이, 예를 들면, 이환 거래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략 회의 같은 거할때 1197원 지켜 이런 말 잘 안 한다고요. 라운드 넘버입니다. 1200원 지켜, 1220원 지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전략 회의 할 때 1197원 지켜 잘 안 한다고. 그래서 라운드 넘버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런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00 아닙니까? 00 아닙니까? 하니까 완전 경상도 장렬하네. 그죠? 그래서 그 00 넘버, 라운드 넘버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200원 위로 안 올라갈 가능성 당장은 좀 있다. 치고 올라가면 조금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거 아니고 유로 그리고 엔화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그냥 전반적인 달러 강세 다시 전환.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일본 출발 상황 양호 0.30. 일본이 진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쫙 올라왔어. 그죠? 그럼 이쯤에서 뭐 봐야 될까? 우리나라 시장 양호, 해외 선물 봐야 됩니다. 미국 선물 양호, 양호 no problem. 그러니까 그죠? 아,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매수 양호. 그러면 전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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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아닙니다. 양호 양호 아니고 양호. 그죠? 아유, 어제부터 자꾸 그 말이 꼽혀가지고요. 양옹 아니고 양호. 그죠? 그러면 지금 체크하는 게 몇 개가 양호입니까? 그죠? 그러면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내가 체크하고 있는 리스트가 지금 몇 개가 양호입니까? 계속 양호, 양호, 양호 하잖아요. 그죠? 해외, 아, 외국인 선물도 들어오네. 또 양호. 현 선물 다 들어오네. 수급도 양호. 야, 이거 개인 콜 들어온 거 조금 별로. 응? 그리고 기간 매도 나온 거 조금 별로. 그죠? 그러면 체크리스트 중에 아, 60-70%는 양호. 그러면 홀딩 여기 돌아서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그럼 KMW 아, 코스닥 시총 상위니까 빠질 리가 만무. 홀딩.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닥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100억 플러스 양호. 자, 이런 걸 다 날려드려요. 이렇게 다 날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그죠? 주식 공부하는데 도움 돼요. 그냥 사파라만 하면 무슨 실력이 넙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저번에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려주면 회원 연장 안 한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저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알려주도 못할 뿐더러,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도 못할 분들. 왜? 지금 알려준 것만 해도 여러분들 선수가 돼도 돼야 돼요. 실천을 못한다니까요. 실천을. 아, 손절해야지. 손절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 손가락이. 그럼 손가락 움직이게 옆에서 닥달하는 코치가 있어야 돼요. 코치가. 안 던져? 안 던져?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아, 던져야지. 코치가 필요하다고요. 코치가. 제가 그 코치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최근에 자꾸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때가 왔거든요. 때가 완전 박살나던 때가 아니고 이제 좀 돌아서고 시장이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좀 이야기 많이 하죠. 다 이유 있어요. 돈 떡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예? 돈 떡이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은 해볼 만한 상황이 왔다고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인정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돈 떡 오른 것 같아. 8번 눌러. 아이고. 돈 떡 오른 놈 아니에요. 돈 떡이 올랐습니다. 무료 방송을 이렇게 하질 않지.
JG. 어려워요. JG. 반갑습니다. 자, 시장 안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막 사들어와요. 기관 던질 건 알고 있었고 눈치 다 깠고 미리 시나리오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형들을 더 좋아해요, 저는. 그죠? 닥터 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형들 들어온 데다가 숟가락 딱 꼽습니다. 형, 한 입만 더. 딱 그렇게. 그죠? 하이닉스 반등합니다. 시장 반등하면 반등하게 돼 있어요. 안 던집니다. 더 들어갑니다. 기아차 이거 들고 가요. 그죠? 내가 46,000원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들고 온게 얼만데. 승부 안 났어요 아직까지. 자, 조금 흔들리고 약간 1%대 마이너스도 있는데 왜 들고 가느냐? 시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짝 돌아서면 그때 좀 정리하려 합니다. SDI는 나중에 저기 위에 한, 23만 8천원 정도 가면 알아서 던지십시오. 크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던지지 마세요.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무너진 것도 아닌데, 좀 왔다리 갔다리 휘말이가 없어서 그렇지, 완전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돌다 보면 나도 안 가야지 하고 간다고요. 순환매, 자꾸 순환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도주 있습니다만, IT 전기전자 3인방으로 쳐주는데, 밑으로 팍 깨지만은 별 무리 없어. 근데 24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볼랍니다, 일단. 그죠? 역시 힘 없어. 이거 힘 없다 그랬잖아요. 야, 그것도 맞추잖아, 일단. 그죠? 이힘 없어요. 던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는데, 붕붕붕 날라가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점만 지키면 문제없다. 2076만 무너뜨리면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코스닥도 오늘 저점, 내지는 전일 저점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자, 밀리기보다는 코스닥이 단탄에 받쳐놨기 때문에 양호하게 지금 조정받았기 때문에 위로 치고 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60% 이상으로 위로 치고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하고, 654 이거 돌파하는 순간 여기 위로 열려있다. 680까지도 열려있다. 그리고 코스피는 2100도 열려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 좋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그죠? FOMC 불확실성, 혹시나 금리 동결될까 우려 불식됐어요. 그죠?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던질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이 받아만 준다면 별 무리 없이 상승세 유지될 수 있다. 닥터케이포트는 양호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시 방송에 참여해주시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폴드라든지 방송 괜찮더라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케이 방송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라라고 공유 걸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힘이 나요. 많은 분들께 같이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해버리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